우와! 오, 이거 장관이 아니 그냥 장관이구만! 어? 아... 야, 좋다. 하나, 둘. 우와. 야, 폭포 너무 멋지던데. 멋있어요. 자, 이곳은 삼부연 폭포인데요. 삼부연 폭포는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직접 밥사에서 화폭에 담을 정도로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겸재 정선이 되어서 삼부연 폭포 앞에 있는 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가는구만. 가장 잘 그리는 친구에게 혜택이 있을 것이야. 용안? 몸도 그래요, 몸도? 그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근데 그럼 스케치북 부족한데? 마이너스 500점. 딘딘이 논밭 매움. 각자 충심을 다해 어진을 완성해 주시고요.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자, 아, 진지하게 그린 모습 멋지다. 종민이 형 진지한 게 멋있다. 멋있어. 진지해. 진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요. 아, 뜨거. 핑크색이 아닌데 분홍칠을 하거나 꼬리가 없는데 꼬리를 그리거나 옷을 입었는데 옷을 벗기게 그려놓거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처단을 하겠어. 잘 그려보시오. 한 치의 거짓 없이 그리겠습니다. 1박이라면서 그림이 늘었어? 아, 연대감. 아, 미적 감각 뛰어나지. 자, 10초 전. 10, 9, 어, 너무 짧아, 8, 너무 짧아. 7, 6, 5, 4, 3, 2, 1. 그만! 아하! 장난기 싹 빼고 하는 모습이 진짜 멋졌어. 뭔가 약간 청춘이 느껴지고, 열정이 느껴지고, 이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그림 넣어주세요. 왕은 지금부터 최고의 어진과 최악의 어진을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내가 골라보겠소.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럽소. 저 빨개. 어, 얻어 터졌나? 저기 누가 또 얻어 터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얻어 트셨습니까? 이게 뭐지? 해적이요. 바주카 보았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스님 같은 스님. 어, 이거 묘하게 작품성이 있네. 오호, 이 묘한데 뭐가? 와, 입체감까지 넣었어. 이거 누구 그림인지 설명을 못 듣는 게 한스럽구만. 일단은 최고의 그림을 뽑아보겠습니다. 이 두 작품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어. 오. 이 두 작품 중에 내가 뽑은 최고의 작품은 이 작품이요. 오. 이 작품이요. 오. 나의 아주 인자한 그런 것들을 좀 볼살에 좀 넣어준 것 같고 그래서 왕에 딱 맞는 그런 무게감을 그려넣은 작품이요. 내 침실에 걸어놓겠소. 와. 자, 이제 최악의 작품을 골라주세요. 이제 죽음을 받아도 마땅히 인정해야 될 만한 최악의 작품을 선정하겠소.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최악의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날고기는 예능판에서 아무 캐릭터도 없고 아무런 특징도 없이 이 시간을 때우려 했다라는 그림을 그린 작자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내가 생각한 쓰레기 네 작품 중에 최악의 음식물 쓰레기 한 작품, 봉지 터진 버전으로 굉장한 쓰레기는 바로 이 작품이오! 이 작품이오! 이거는 캐릭터로도 해놨잖아. 돼지 캐릭터, 어?